저는 지금 바칼라르에 와 있고요. 멕시코에 와서 모기를 한 번도 물린 적이 없는데 지금 다리에 거의 한 10방 정도 모기 물려서 너무 간지러워서 약 사러 가고 있어요. 혹시 오시는 분들은 꼭 모기 기피제나 모기 약꼭 가져오시길 바랄게요. 너무 간지러워요. 제가 심지어 모기 소리가 안 그래도 방에서 나길래 이불을 다리에 칭칭 감고 잤어요, 일부러. 근데도 울렸어요. 모기약 사러 가요. 사러 갑시다. 안녕, 여행을 좋아하는 제이입니다. 저는 자리를 옮겼고요. 아까 아이스크림 집이 햇빛이 너무 쬐서 그래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스크림 가게에 와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요. 아니, 햇빛이 너무 세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그 모기약이고 친구한테 모기 물렸다고 하니까 이거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홍색이라길래 병만 분홍색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똑같아요. 이병 색깔이랑 안에 내용물 색깔이랑 똑같아요. 근데 뭐 바르니까 좀덜 간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모기약 안 사오시는 분들은 이거 쓰면 될것 같아요. 엄청 꾸덕꾸덕하고 흡수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한겹 쌓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의 로션입니다. 이게 로션 아니라 겔 형태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더 비싸서 못 샀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 바칼라르라는 작은 도시에 와 있고요. 도시가 아니라 거의 시골 같아요. 버스도 없고 뭐 하려면 보통 다 택시를 이용하기도 하고 거의 정말 약간 휴양지 같은 느낌? 시골이에요, 그냥 시골. 물놀이 하는 거는 되게 잘돼 있어서 적은 가격 내고도 패들보드나 카약 이용할 수 있어서 좋고 여기 무엇보다 강이 정말 정말 예쁘거든요. 물도 진짜 맑고. 그래서 휴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숙소를 좋은 데 잡는다면. 저는 여기가 지금 제 호스텔이고 패드보드를 빌리려고 했는데 주인 선생님이 안 계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니, 일은 안 하고 어디 간 거야. 여기 되게 자유로워요. 어제 제가 체크인할 때도 체크인 하는 친구가 자고 있으니까 저한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다렸더니 체크인 시간이 3시였거든요. 거의 한 4시쯤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패드보드 빌려야 되는데 해지기 전에. 와, 여기서 모기 이렇게 많이 물릴 줄 알았으면은 한국에서 모기약이라도 사오는 건데. 그리고 제가 운이 좋아서 한 번도 배드버그에 안 물렸던 거지 진짜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오늘 모기 많이 물려보니까 제가 간지러움을 잘 참는 성격이 아니란 걸 알아서 다리에 피날 때까지 긁더라고요. 모기 물렸는데 그런데 배드버그 물리면 어쩌겠어요. 제가 묵은 방이 배드버그 살기가 진짜 딱 좋은 환경이더라고요. 나무 침대, 해도 잘안 들고, 습하고, 벌레도 많아요. 그리고 그다지 깨끗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뭐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제가 여기서 바쁘게 살려고 온게 아니라서 그래서 뭔가 더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천천히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칼라르에서 2일차고요. 내일은 툴룸으로 갑니다. 툴룸에는 뭐할게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천천히 계획을 세워야죠. 그러면 다음 툴룸에서 봐요. 안녕! So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Would be nice.
But I've been sick ever since. So I had to eat only hot soup in 30 degrees. And I was just laying down, took some medicine and laying down again. To give you some excuse, I didn't take a good video of Mexico after I sick. But in the next video, I will talk about my trip to Mexico for 3 weeks. And here's the trailer. Thank you for watching. Bye bye.